공무원의 강제 집행과 공용 수용의 제한인데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브리타 영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듭니다만, 융통성, 이게 사과의 대상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긍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 공적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정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공무원의 공용 수용은 그나마 판례가 있기 때문에 브리타로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판례 정도만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판례는 긍정서류 취했다고 평석됩니다. 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